헬로윈 데이 얘기 나온 김에 지난 주말 우리의 풍경도 정말로 북적북적 됐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서울 이태원이 주말 내내 헬로윈을 즐기기 위한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각종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헬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모여든 인파로 이태원 거리는 발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곳곳에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고 흥에 겨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도 춤을 추면서 축제를 만끽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 한산했던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태원 한복판에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뭐예요? 서양 귀족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말을 탄 채 차도를 달리는가 하면 시민들에게 손인사를 건네기도 했다고 하네요. 와, 정말 복장이 앞서 영상 중간중간 보셨죠? 진짜 저분들의 용기도 대단합니다. 저렇게 복장을 하고 거리로 나온다는 것도 대단한데 아니 말, 조금 전에 말 보셨어요? 무슨 서부시대도 아닌데 박성회 변호사님 말을 타고 도로를 활보한다, 질주한다? 이거 괜찮은 거예요? 말을 타고 이태원 도로를 다니던 시민 3명, 강남에서 이태원까지 말을 타고 왔다고 합니다. 어머어머 세상에. 다들 호응을 잘해주셔서 떨리고 설렌다며 손까지 흔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진짜 손 흔드네요. 예, 말은 도대체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봤더니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외에도 우마, 즉 소와 말도 차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타고 도로 위를 다니는 행동 법적으로는 허용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지나치게 과열된 분위기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젊음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유분방함 표출하잖아요. 앞서 보니까 여러 복장을 하고 나왔어요. 그만큼 사실 2년 가까이 된 코로나19의 어떤 그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를 만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이란 것 자체가 사람들이 코스프레하고 다니니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불안한데 일단 백신을 접종하고 왔기 때문에 그거 잘 지키고 재밌게 잘 놀면 될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참았어가지고. 그래요. 그동안 억눌렸고 참아왔던 마음, 발산하고 싶은 마음이야 100번 이해는 하죠. 하지만 정말 군데군데에서 우려되는 장면이 많았다면서요, 장유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축제를 즐기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방역 긴장감이 그야말로 1도 없는 현장이 곳곳에서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해당 현장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허허. 예, 북적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주치자나 부상자를 씻기 위해서 출동한 구급차가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나아가지 못하네요. 네. 예, 그리고 뭐 주점에서는 한껏 취기에 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몸을 흔들면서요. 뭐 흥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고요. 밤 10시가 지난 모습인데요. 가게가 문을 닫은 후에는 계단이나 길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3355 모였는데 문제는 노마스크 아니면 턱스크 상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현장에 나와서 확성기까지 활용을 해서 마스크 착용 유도하기도 했고 또 해산을 유도하기도 했는데 이 인력만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해산하기에는 참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 때는 오늘부터는 영업시간 제한이 다 없어졌지만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지만 주말 사이까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밤 10시까지만 식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야외에서도 되도록이면 이른바 길거리 술판 같은 거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방역당국이 당부해 왔잖아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겠습니다. 10시 지나면 여기서 드시는 거 방역수칙 위반인 거 알고 계세요? 계속 마시실 거예요? 갈 거예요, 이제. 누가 들어도 밖에서 보면은 네. 지금 엄청 그 춤추는 음악들과 신나는 음악을 좀 틀어놓으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춤추는 가게는 아니에요. 가게 나죠? 이거요, 지금 어떻게 이거 너무 잘해요, 지금. 아니, 홍보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코로나의 어떤 그 비극? 아픔은 지금 온데간데 기억 속에서 다 잊은 듯한 모습입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믿고 싶었나 봅니다. 이 여사에 너무너무 답답했나 봐요. 사실 저도 뭐 일주일만 젊었다면 저기 가고 싶긴 했는데 문제는 본인의 즐거움이 민폐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경찰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9일에 4만 명, 30일은 8만 명. 아하. 네, 30일은 5만 명이라니까 10몇만 명이 뭐 다, 거의 20만 명이 다 저런 복장으로 지금 다닙니다. 네. 예, 그래서 경찰의 방역 수칙을 어기고 모인 사람들한테 모두 해산하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단속에 박차를 가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방역 정책 전환 후에 코로나19 재확산 전조 좀 걱정하기도 하고요. 지금 뭐 아무리 백신을 2차 이상 했다고 하더라도 돌발 또 감염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돌파 감염, 네. 네, 돌파 감염인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작년 할로윈은커녕 재작년 할로윈보다 더 요란했던 것 같다라는 반응입니다. 네, 집단 감염의 우려는 여전히 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길을 내디뎠어요. 오늘 새벽 5시부터요.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 건데 방역 당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첫 발을 내딛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고비마다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조심스럽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가려 합니다.